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창교 민주진보 교육감으로 5180 품시민 지지서는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5.18 민주화운동 3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민주화 과정에서 희생된 분들에 대한 국민을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도 묵념. 묵념 바로. 예, 자리에 앉아주신 바랍니다. 장소공대당 국민들이랑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과 부부입니다. 이창교 민주진보교육감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시민들은 지난 4월 26일 5.18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5,180명 지지자를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자, 페이스북, 밴더, 이메일을 통해 홍보를 한 결과 5월 3일 1,100여 명, 5월 10일 3,100여 명, 그리고 5월 15일 5,570여 명이 지지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적극 지지자들이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50여 명씩 보내주시고 개인적으로도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이는 교육 혁신을 희망하는 우리 군 시민들의 깊은 열정에 이어지며 애써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수를 취합니다. 예, 구호 한 번 하고 갈까요? 구호는 이번이 찬스다 교육을 바꾸자 이창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이 찬스다 교육을 바꾸자 이창교. 예, 다음은 지시선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국민시민 최진혜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창교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5.18 국민시민 지지선언. 우리나라 민주화의 역사는 동학농민운동에서 3.1운동 그리고 해방 이후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의 연장선에서 6월 민주항쟁을 통해 민주주의의 꽃을 피웠으며 이에 멈추지 않고 그릇된 정치 풍토를 바로잡고자 천만 촛불 혁명을 통해 대통령을 탄핵하는 역사적인 선택으로 정치 선진국으로서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 또한 교육정책 역시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교육의 복지를 확대하며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교육문화를 만들고 다듬어 주입식 교육과 명품 교육에 찌든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활동을 제공함으로써 자율적인 선택의 폭을 넓히려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지역은 보수 성향의 교육감이 평등 교육을 외면하고 권위적, 관료적, 폐쇄적 교육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이런 여파로 우리 학생들은 입시 경쟁과 줄세기 교육으로 고통받고 단순한 지식 습득에만 집중한 탓에 후진 교육의 낙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고교 평준화와 무상교육 그리고 구미 지역의 기술계 특성화고 설립 등 학생들이 꿈과 개성이 사랑하고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는 삶을 통해 소통과 공감을 중시하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미래의 교육체제를 수립할 의지가 확고한 이창교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구미시민 지지선언을 하고자 한다. 구미시민 5,180명 뿐만 아니라 변화를 갈망하는 모든 구미시민들은 낡은 교육을 청산하고
혁신교육의 역사를 전개할 민주진보 교육감 단일 후보 이창교를 지지한다. 2018년 5월 18일 민주적 혁신교육을 희망하는 구민시민 일동.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이창교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번이 차수가 교육을 바꾸자 전국의 민주진보 교육감 단일후보 이창교입니다. 예, 이 저 구미 열린 날에 국가 앞에 벌써 한 네 번째 정도 온 것 같습니다. 자주 이렇게 불러줘서 고맙습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우리 세계 시민단체였습니까? 시민단체 지지선을 했었고 오늘은 5,180명 구미시민 지지선언 정말 고맙고도 정말 힘나는 그런 순간입니다. 얼마 전에 그러니까 이 시작하기 전에 우리 김탄 대표님이 그걸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정말 가능할까 하는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5,500명 그래서 이걸 처음 시작을 하니까 또 다른 지역에서 경주에서 지금 현재 대장정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5월 8일부터 2차 대장정을 했는데 5월 18일 오늘 마지막 날인데 경주는 5월 10일이었습니다. 구미가 이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미리 좀 많이 이야기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 내부적으로 하다 보니까 덜 알려야 되는데 어쨌든 경주에서 그걸 알고는 아 그럼 우리도 해야 되겠다 이틀 만에 2018명을 조직해낸 그런 성과를 거둬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김천에서도 우리도 해야 되겠다 해서 김천 대장정대는 2,045명 그리고 이제 오늘 구미에 5,018명 5,180명 지금 포항에서는 6월 10일 그걸 갖다가 기념을 해서 6,100명 그래서 6월 초에 발표하려고 지금 조직하고 있고 안동에서는 23일 알고 5,000명을 발표하려고 지금 조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저희들이 생각한 것 과연 이게 될까? 정말로 우리 경북의 도민들이 정말 보수의 봉산이 이 경북에서 교육 변화의 새로운 바람이 불까? 이런 생각을 조금은 의심은 있었지만 그러나 실제 막상 해보니까 많은 도민들이 정말 경북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고 경북의 변화를 염원하고 있다 하는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이제 우리 구미시 5,180명의 염원을 모아서 결국 우리 경북을 바꾸고 구미를 바꾸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예. 이리저리 저쪽 다니면서 결국 여기는 경북 교육이 정말 아직도 이대로 가면은 정말 우리 경북은 여전히 우리 아이들의 삶이 학교에 가서 우리 아이들의 삶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교육이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 삶의 굴레로 기능하는 이런 시대는 반드시 끝장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육이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서 이 교육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꿀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5월 18일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날입니다. 그래서 지난 이 대장정을 하기 전에 5월 7일 날 제가 경북 우리나라의 민주화 성지 세 곳을 다녀왔습니다. 5월 7일 날은 광주 국립묘역에 가서 광주 교육감 예비후보 그리고 전남 교육감 후보와 셋이 묘역을 참배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산에 가서 마산 3.15 부정선거에 대한 마산 민주의거 거기도 국립민주묘지였습니다. 거기에 경남 민주교육감 후보 박종원 교육감과 더불어 참배를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정으로 김해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에 참배를 하고 왔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결국은 우리의 삶의 질은 결국 민주주의가 완성될 때 우리의 삶의 질은 더욱더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띄우고 민주시민을 의식을 함양할 때 우리 아이들의 삶도 행복해지고 우리 사회도 건강해지고 미래가 있는 삶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북 민주국가로서 민주사회로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계기를 또다시 이번 6월 13일 선거에서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몇일까요? 이번이 찬스다, 교육을 바꾸자, 이창교 세 번 하면 됩니다. 세 번입니다. 제가 이번이 하면은 찬스다 해주시고, 교육을 하면은 바꾸자, 이창교, 이창교, 이창교 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이 찬스다! 교육을 바꾸자, 이창교, 이창교, 이창교! 감사합니다. 예, 행사를 너무 길게 하면 재미가 없죠. 이상으로 행사를 마치고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예, 앞으로 나오셔서 같이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왔나 하시고